오늘은 동충하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충하초는 어찌 보면 버섯이죠. 같은 균류에 속합니다. 동충하초의 효능효과는 간단하게 네 가지입니다. 운동능력 향상, 면역력 증가, 혈당 조절, 그리고 폐와 간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동충하초 종류가 정말 다양하나 가장 유명한 이 두 가지, 밀리타리스와 시네시스, 이 두 가지를 쉽게 영양제로 접할 수 있습니다. 이 동충하초가 자라는 벌레가 중요할 것 같지만 벌레 종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주입니다. 밭은 중요하지 않고 씨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중에서 영양제로 증명이 많이 되고 연구가 된 것은 이 두 가지 균주입니다. 먼저 C. militaris 균주의 경우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케이스로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험실에서 아주 깨끗하게 재배가 가능하죠. 누에나 미론 같은 값싼 친구들로 재배가 가능합니다. 시네시스 균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비싼 동충하초 그 친구들입니다. 비싸기 때문에 효능 효과가 아주 좋을 것 같지만 논문들을 찾아보니 밀리타리스가 좋은 경우가 있고 시네시스가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개는 우열을 가리기 굉장히 힘듭니다. 이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밀리타리스 균주가 꽤나 가치가 높죠. 시네시스 균주는 양식이 되지 않고 히말라야 그쪽에서 채취하는 녀석들입니다. 밀리타리스에 비하면 비싼 축입니다. 밀리타리스와 시네시스를 비교하는 논문입니다. 모든 효능 효과에 대해서는 비교를 하지 않았지만 항산화 쪽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리포존 포옥시데이션 이 부분에서는 오히려 밀리타리스가 효과가 꽤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알부민 옥시데이션 데미지에서는 밀리타리스가 조금 밀리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눈여겨볼 것은 토코페롤, 비타민 E보다 두 개의 동충하초가 꽤나 효과가 좋은 점입니다. 이렇게 항산화 쪽을 놓고 보면 가격이 저렴한 밀리타리스가 시네시스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단지 양식이 되지 않으니 희소성 차이가 생겨 가격 차이가 나고 있는 듯합니다. 동충하초 안에 들어가 있는 주요 성분들입니다. 다양하게 들어가 있지만 콜드세핀과 아데노신 이두 가지가 메인으로 작용합니다. 나머지 이노신산과 핵산들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요. 이 둘의 기능을 간단하게 보면 코디세핀은 면역력을 담당하며 암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염증 조절 기능으로 폐와 간의 과도한 염증을 막고 당 조절 기능이 있습니다. 폐에는 쓸만한 영양제가 많지 않습니다. 동충하초가 어느 정도 폐 관리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폐 쪽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아데노신은 ATP라는 우리 몸의 에너지원의 구성 요소로서 ATP의 A가 아데노신입니다. 자양 강장 효과가 여기서 대부분 비롯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동충하초는 운동 능력에도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코디세핀도 관여하지만 주로 아데노신이 관여합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원인 ATP는 아데노신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구력과 피로회복, 여기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예전부터 자양강장제로 많이 사용을 했고, 정력제로도 사용됐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연구 결과, 전문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의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지 못한 것은 아쉽습니다. 여기 논문은 전문적으로 사이클을 타시는 분들에게 시네시스를 투여했을 때의 결과인데, 아쉽게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일반인 분들에게 자양강장제로 쓸만하지만, 전문적으로 운동 경기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애매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동충하초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콜디세핀은 면역 쪽에도 많이 관여를 합니다. 인터루킨을 포함하여 TNF-alpha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역 증강에도 도움을 주며, 콜디세핀은 암세포에도 작용하는 걸로 나타나 유익한 면역 조절 물질이죠. 또한 동충하초에는 다양한 다당류들이 들어가 있어 면역 조절에 꽤나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동충하초는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동물 실험 쪽만 근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당뇨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혈당을 마구 낮추지는 않는 듯 합니다. 여기서도 밀리타리스 균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동충하초는 혈전을 억제하여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분들에게 꽤나 괜찮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혈액순환 능력이 있고 자양강장 효과, 이두 개를 합쳐서 정력제로 예전에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에게 혈액순환이 많이 필요할 수가 있죠.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은 항응고제, 혈액희석제 또는 모노아민 산화효소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릴 수 없는 영양제입니다.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으로 혈전 억제제를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드시면 안 됩니다. 또한 균류이기 때문에 다양한 다당류로 면역을 올려주지만 이게 또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버섯류나 이쪽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동충하초를 알아보았습니다. 자연강장 효과도 있으며 혈당 면역에도 관여를 하니 체력이 떨어진 수험생들에게도 괜찮을 듯 하며 여러 가지 응용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영양제를 고려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